관심을 갖고 있는 크게 현재로서 이제 커피 시장에서 두 가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가공 쪽이 있고 이제 품종 쪽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알면 저는 커피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데 두 개를 알아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누구는 맞다고 하고 누구는 틀렸다고 하고 누구는 뭐 어디가 잘못돼서 이거는 뭐 참고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료인데 카페 인풀츠라고 하는 회사에서 품종에 관련된 압축되어 있는 자료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품종과 관련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거를 먼저 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옳던 그르던 간에. 왜냐하면 요거에서 모든 품종이 시작되고 흐름과 연결점을 찾는 데는 요거만한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곡토 선입과에서 시작된 커피가 뭐 아라비카라는 아이로 가지가 뻗어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카네포라라고 하는 로부스타 계통으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통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양대 산맥으로 커피 시장이 발전되어 왔고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건 서로 간섭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카티모르라고 하는 품종과 카투라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두 개가 간섭되어 있다. 아, 카투라가 카티모르에 영향을 줬구나. 뭐를 기반으로요? 요 바로 밑에 있는 HDT를 기반으로 카투라랑 만났을 때 카티모르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잡으시기에는 사실 이 자료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품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일단 요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다 싶었고 여기에 있는 품종 중에 10개 이상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아마도? 아마도 보시면 아시는 거 많으실 거예요. 본인이 여기에 있는 품종 중에 10개 이상 알면 환자십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커피를 즐기는데 큰 대세 영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종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이 품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도 여전히 더 많이 진화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들으시는 내용이 내일 가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품종과 관련된 기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자, 일단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품종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커피 나무, 커피 품종 나무에 속하는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커피에 속해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아라비카와 로부스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라비카라고 하는 영역의 것들을 우리는 조금 더 포커싱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라비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살펴보면 유게니오디스라고 하는 품종과 로부스타가 만나서 아라비카가 됐다라고 하는 뿌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라비카라고 하는 품종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하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정설이라고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수단 쪽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설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동아프리카 인근 에티오피아와 수단 국경 어딘가에서 처음 탄생했다고 하는 게 그 아라비카의 탄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정확히 어딘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카파라고 불리는 지역에 어딘가에서 탄생한 그 품종이 지금도 똑같은 품종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기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커피의 품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폭이 넓고 굉장히 광대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갖고 왔을 때는 조금 더 밀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에 살구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은 살구를 과실로 드시죠.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은 살구를 과실로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먹어본 살구를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살구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커피잉 노트 중에 애플리콧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마찬가지로 사과나 살구나 혹은 뭐 기타 포도나 다양한 그런 과실들이 엄청나게 많은 품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다양한 품종 중에 어떤 품종은 산미가 조금 더 좋은 반면에 어떤 품종은 굉장히 단맛이 좋은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식감이 좋고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품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수십 가지의 품종 중에 두세 개 정도만 먹고 살고 있어요.
커피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드셔보신 커피 품종은 몇 가지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한 번쯤은 비교해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종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품종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연결지어 봤을 때 지금 전 세계는 종자 전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의 변화가 너무나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인 양이 생산되는 것들, 우리가 식량을 대체할 것들을 찾고 있는, 혹은 그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자들을, 혹은 뭐 식량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주요한 위치마다 종자를 저장해 놨다가 미래에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 꺼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종자 은행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다큐멘터리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아라비카 품종의 일부 것들도 아마도 종자 은행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커피를 한 지 한 15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15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가 멸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 멸종해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커피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뭐 기후가 급격하게 변해서 브라질 같은 나라에 냉해가 막 닥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3, 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상승하거나 생산량이 급감하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긴 것처럼 아마도 극한의 상황에 다다른다면 10년 후에도 아라비카 품종을 만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하신 서피노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처럼 커피는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좀 친구 같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드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커피를 많이 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품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WCR에 나오는 근본 자료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게 키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키가 큰 품종들은 재래종입니다. 티피카나 버번 같은 류의 품종들은 다 키가 굉장히 큰데 키가 큰 품종들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덩굴처럼 처져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아라비카라는 품종들은 굉장히 지랄맞은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체리가 익으면 떨어져 버리려고 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어서 얘가 숙여지고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땅에 있는 거 주워서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블랙빈 되는 거 아세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키가 큰 품종들은 주로 재래종이고 농부들이 선호하지 않는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량이 적거나 굽어지거나 체리가 떨어지거나 해서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래종들이고, 대체적으로 요게 변이한 품종들이 다 난장이 품종들이죠. 낮은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들을 농부들은 선호하는데, 선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키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 저거는 한 2m쯤 되는구나, 저거는 3m쯤 되는구나 보시면 아, 저건 재래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잎 끝의 색상을 보면 그 품종의 정체성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지만 중요치 않습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녹색과 황동색만 아시면 돼요. 이 두 가지의 갈래를 보시는 건데 사실상 티피카의 영향을 받은 품종들은 황동색을 띠고 있고 버번의 영향을 받고 있는 품종들은 녹색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웬만한 품종들이 다 분류가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면 분류를 하실 수 있고요. 여기를 기반으로 하나씩 추가하시면 더 병자가 돼 가시는 거예요. 저 극도한 병자인 것 같거든요. 농장에 가면 땅을 막 파서 보고 있고 나뭇잎을 뜯어서 보면 아, 얘가 나뭇잎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햇빛이 어떻게 왔을 거고 얘는 토양이 어떻게 돼서 나무가 키가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고 환자니까 그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하지만 커피를 즐기는 입장에서는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콩 크기 중요합니다. 콩의 크기가 크면 좋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작으면 좋을까요?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작은 콩을 싫어합니다. 큰 콩은 더 싫어하시죠. 그쵸? 중간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어떤 품종에도 탄생할 수 있는 크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마라고지페라고 하는 품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카마라라고 하는 품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굉장히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품종들이에요. 근데 마라고지페 중에 요 사이즈의 콩이 없을까요? 반대로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품종들이 버번류의 품종들이 좀 작은 편인데 이렇게 버번류가 작은데 그 중에서 큰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크기에 대한 개념은 마라고지폐 같은 큰 아이들 빼놓고 혹은 에티오피아 토착종 같은 너무너무나 작은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어떤 게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로스터리에서 판매하는 원두를 구매하셨는데 나는 분명히 게이샤를 구매했어요. 근데 게이샤 중에 어떤 것들은 약간 길쭉하고 클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섞여있는 피베리 같은 아이들은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러 혼합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걸 굳이 섞어서 판매를 하면 나한테 이익이 좀 더 오고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크기가 섞여 있더라도 그게 혼합된 품종이라고 하는 편견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부터 제가 강조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환경 변화가 극심하다 보니까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뿌리를 타고 올라온 수분들이 나무 끝까지 전달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힘을 필요로 할 거고요. 혹여라도 나무 끝까지 그 양분들이 전달이 안 되면 가지 끝에 결실이 되는 체리들은 작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꼭 마라고지폐라고 해서 다 완전히 바퀴벌레만한 거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토착종이라고 해도 다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품종을 바라봐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준으로 품종들을 들여다보시면 아마도 분류가 하시는 데는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편견이 있어요. 또 어떤 편견이 있냐면요, 버번류의 품종들은 단맛이 좋고 티피카류의 품종들은 굉장히 플로럴하거나 혹은 뭐 굉장히 섬세한 산미를 갖고 있으실 것이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분류만 될 뿐이지 전형적인 특성을 모두 다 답습하고 있진 않거든요. 뒤에 나오니까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고민을 했어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CBB라고 써있는 그 소위 바구미처럼 커피 씨앗을 갉아먹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브로카라고 하는 아이인데 저는 어떤 생두를 열었을 때 브로카들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얘가 이 콩을 파먹으면 그 콩에 구멍이 뚫리고 얘가 침을 묻히잖아요. 그럼 거기가 파랗게 썩어요. 곰팡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게 CBB라고 하는 질병이고요. 굉장히 골치 아픈 질병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더 골치 아픈 건요, 이거예요. 얘가 요거 하나 먹으면 끝이에요. 전염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얘가 옆에 있는 씨앗을 옮겨가서 또 먹게 되면 무언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골치 덩어리는 이거예요. 그 혹시 로야라고 하는 질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 커피 시장을 뒤집어 엎어놨던, 지금은 조금 잠잠한 것 같지만 언제 이게 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그 로야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이 뒷면을 보면 녹슨 것처럼 이렇게 색이 변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곰팡이거든요. 곰팡이는 바람에 날려서 포자가 이동하면 다른 나무에 붙었을 때 전염력이 어마무시하게 강해요. 그래서 농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은 로야라고 하는 CLR이라고 써 있는 거. 그래서 WCR에서 발간한 자료 보시면 요거에 강하고 요거에 약하고 요거에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거 모르셔도 되는데 아 CBB, 아 벌레가 먹는 거에 조금 더 강한 품종이구나, 아 로야에 조금 더 저항성 있는 품종이구나, 얘는 뭐냐면요 뿌리에 작용하는 그런 병충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농부들이 싫어하는 요 3종 세트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세 개 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품종을 재배하고 싶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거 싫어하네요. 왜요?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들은 다 로부스타의 뿌리를 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갖고 있는 편견 중에 또 하나,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로부스타가 섞이면요 맛이 없대요.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카티모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카티모르를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전시회에 나가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 이거는 카티모르니까 이거는 아라부스타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라부스타래요. 아라비카랑 로부스타랑 섞였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품종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아직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라비카라고 하는 품종이 탄생한 건 유게니오디스라고 하는 품종과 로부스타가 만났거든요. 그러면 모든 아라비카 다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병충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병충해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만들어내는 게 요즘 모든 품종 개량의 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거 말씀드립니다. 네마토드라는 건 사실상 조금 이해하시긴 어려운데 요거는 그냥 뿌리에 작용하는 선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어쨌든 요거에 강하고 약하고 아 얘는 요거의 저항성을 갖고 있구나 아 얘는 요런 걸 강하게 만들었구나 혹은 뭐 새롭게 개발되었구나 요런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게이샤 좋아하시죠? 지금 전 세계 커피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 같지만 아시아 시장만 휩쓸고 있는 게이샤. 산지에 가시면 게이샤를 모두 다 좋아할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게이샤를 좋아할까요? 네. 아마도 80%는요. 왜요? 게이샤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게이샤 왜 좋아하세요? 게이샤 왜 좋아하세요? 자, 중요한 말씀 하셨죠? 플로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플로럴하지 않은 게이샤는 게이샤가 아닐까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아주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이샤 농장이라고 하는 에스메랄다 농장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사실 커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농장의 게이샤 안 먹어보고서는 사실 게이샤에 대해서 설명이 좀 어렵죠. 이 농장의 게이샤가 진짜 게이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진짜 게이샤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원래 게이샤가 탄생한 곳이라고 하는 지금 에티오피아의 서남쪽의 카파 숲에서 태동한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옛날 그 게이샤라고 하는 마을에서 탄생한 것들이 진짜 게이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게이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게이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로럴하다. 어떤 게 플로럴한가요? 두 개 다 플로럴한가요? 제가 먹어봤더니 일루바보르 게이샤는 안 플로럴하더라고요. 혹시 드셔보신 고리 게이샤 플로럴한가요? 이거 게이샤 아니네요? 그쵸? 근데 게이샤 빌리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의 패턴에 말려드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게이샤다, 게이샤가 아니다 라고 규정지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에스메랄다 게이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요게 진짜 게이샤라고 하고 있는데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중남미의 게이샤가 전파되게 된 건 더 오래전이지만 2004년도에 에스메랄드 게이샤가 베스트 오브 파나마 옥션에 짠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와 이건 신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갖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 유명세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이샤의 전형이 되어버렸을 뿐이지 요게 진짜 게이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모든 게이샤들 뭐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페루에도 게이샤가 있고 콜롬비아에도 게이샤가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게이샤가 있고 뭐 전 세계 어디나 게이샤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가 있을까요? 가짜가 있을까요? 모두 다 진짜일까요? 모두가 가짜일까요? 어렵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자,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유명한 농장이라고 하는 이네르토 농장 다음 달에 옥션 하죠 좀 있으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게이샤에 대한 편견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이샤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게이샤는 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길쭉하고요 센터컷이 S자여야 이게 진짜 게이샤래요. 그래서 이거를 2722라고 설명을 합니다. T271이라고 하는 닉네임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161931 게이샤라고 하는 닉네임 또 누구는 무슨 어떤 닉네임? 닉네임으로 길쭉하게 생긴 게이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게이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적어도 그렇지 않은 게이샤도 있다고 생각하는 시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루비 게이샤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어떤 이름으로 또 불리기도 하냐면 말라위 게이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여기 콩 모양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인가요? 아니네요. 이 짝퉁이네요. 그쵸?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네요. 짝퉁이니까요. 그쵸?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길쭉하고 센터컷이 S자라고 되어 있는 그런 게이샤들도 게이샤지만 얘가 게이샤가 아니라고 말할 근거도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도 어떤 품종이라고 했을 때 그 품종의 크기가 크다 작다를 가지고 이게 게이샤다 게이샤가 아니다 혹은 외관만 보고도 얘가 게이샤다 게이샤가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인 컵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걸 한번 예로 드렸고요. 자 보시면
나무의 모양과 잎의 모양 그리고 기타 물리적 근거를 가지고 얘가 게이샤다 게이샤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게이샤 나무는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카투라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게이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다 게이샤, 아, 저 게이샤구나. 아, 저거는 게이샤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모든 요소들이 다 하나의 판단 기준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 그 품종을 OX로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나 근거로 드리고요. 자, 보시면 WCR의 유전자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2019년 COE 2위를 차지했던 품종이 뭐였냐면 품종란에 제일 처음 써 있었던 이름이 잉카 게이샤라고 써 있었어요. 잉카 게이샤. 펭페로니까 뭔가 잉카 민족의 정기를 이어받은 분야에서 만들어진 게이샤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1등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됐어요. 품종을 보니까 이건 뭐 두 번 말하지 않아도 스토리텔링이 쭉쭉 나오고 누구한테나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매력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었어요. 근데 WCR 뿐만 아니라 에이스, 그 COE를 주최하는 에이스 측에서도 이 품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품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WCR, 월드커피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 이 품종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유전자 검사의 결과 뭐라고 나왔냐면 SL9이라고 나왔네요. SL9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SL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에서요? 케냐에 보면 스캇 레버라토리에서 만들어진 몇 번째 품종이다라고 해서 뭐 28, 34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아홉 번째 품종이었다라고 밝혀냈어요. 근데 지금 시중에 이거 이외에서 SL9 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SL14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거의 없거든요. 여기에서 뜬금없이 SL9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품종이었거든요. 그러면 무얼 근거로 이 잉카게이샤가 SL9이라고 밝혀냈던 건가 추궁을 해봤죠. WCR에 너네는 어떤 것을 근거로 SL9이라고 밝혀내는 것이냐 라고 문의를 했더니 이 WCR에서 온 답변이 뭐였냐면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게이샤가 전파되던 당시에 케냐의 품종 연구소에서 중남미로 넘어온 그 품종들 중에서 SL9도 있고 게이샤도 있었는데 우리가 분석하기에 그 당시 넘어왔던 SL9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어요. 납득할 수는 없지만 납득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나왔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어느 날인가 보니까 품종이 다시 게이샤로 바뀌었네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 음모론 같은 이야기지만 WCR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게이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이샤를 기준으로 뭐 레퍼런스와 뭐 대조군이 같아야 이게 같은 품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뭐 똑같진 않더라도 뭐 정확률이 뭐 60% 이상은 돼야 이게 같은 품종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유전자 검사에서도 저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게이샤와 가짜 게이샤 이게 SL9과 뭐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상 정확할까에 대한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 올해 COE 4위에 올랐던 7일로만 농장에 에드윈이랑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게이샤에 대한 논란이 한국에서 많은데 너는 게이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더니 걔네 농장에도 게이샤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게이샤는 어디서 어떻게 전해진 어떤 게이샤야.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그 잉카와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아까 잉카 게이샤가 나왔던 그 동네인데 이 잉카와시에서 온 게이샤들은 유독 원래 내가 심었던 품종들보다 크기가 작더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그 잉카와시라고 하는 동네에서 전해진 품종이 게이샤다 게이샤가 아니다 혹은 SL9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낼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 게이샤의 진위 여부 혹은 뭐 진짜 게이샤와 가짜 게이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단순히 생두만 보고서 이게 길쭉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게이샤다 혹은 내가 본
길쭉하게 생긴 생두이기 때문에 얘는 진짜 게이샤다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나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요 진짜 게이샤 논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요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요. 또 하나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에스메랄드 농장에서 나오는 게이샤들은 대체적으로 길쭉하게 생긴 반면에 그 이외의 국가에서 나온 게이샤들은 너무나 많이 다르게 생긴 사례들이 많아요. 특히나 게이샤 빌리지에서 온 콩들을 보면 그냥 에티오피아 토착종 같이 생긴 것들도 너무 많고 길쭉하게 진짜 에스메랄드 농장에서 나온 것 같은 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 농장을 여기다 갖다 놓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른 농장에 사진을 갖다 놓으면 아 거기는 유명하지도 못해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런 유명하지 않은 농장에 게이샤들 갖다 놓고 설명한다면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농장이잖아요. 이네르토 농장의 루비 게이샤는 길쭉하지 않습니다. 지금 봐도 그럴걸요. 지금도 여기도 아까 샘플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레전더리 게이샤라고 하는 거 옛날 이름은 뭐냐면요 센트럴 아메리카 게이샤였어요. 그래서 얘는 아 이 농장주 아뚜루라고 하는 친구가 에스메랄다 농장에 가서 종자를 가져다가 우리 농장에 심었더니 아 이렇게 됐더라. 아 길쭉해야 되는데 안 길쭉하네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질문만 던지고요 그거의 뒷이야기와 근거에 대한 설명만 드렸고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 요게 어쨌든 저의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게이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게이샤입니다. 게이샤는 녹색 잎이 새 잎으로 나오네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새순의 색깔 중요하다고요. 어? 보니까 브론즈 팁도 있네요. 둘 중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일까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벤치마지라고 하는 숲에서 발견된 고리 숲에서 발견된 게이샤는 어떤 게 원형이었을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지금도 게이샤 빌리지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두 가지가 아마 섞여서 자라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요거를 다 나눠서 아 얘는 그린팁 게이샤야 얘는 브론즈팁 게이샤야 이렇게 나눠서 수확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나마의 아주 일부 농장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걸 혼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 티피카 계통의 향미를 품고 있는 브론즈팁 게이샤는 어떻고 그린팁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린팁 게이샤의 색상, 뭐 상미는 어떻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게이샤 나무의 형태예요. 위를 보고서 자라고 있어요. 체리가 조금 달려도 꼿꼿하게. 그래서 가서 보면 화초 같아요. 그래서 게이샤의 나무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파리의 형태를 봤을 때도 길쭉하고 끝부분이 뾰족한 게 특성이에요. 커피나무의 이파리의 특성은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택이 주로 있어요. 그리고 티피카, 버번 이런 재래종에 가까울수록 주름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형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걸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게이샤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이샤의 시그니처 슬레이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나 떠올리시는 자스민과 피치와 베르가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트들 중에서 어떤 노트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이샤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진 않아요. 어떤 게이샤는 굉장히 베르가몬 뉘앙스가 뛰어난 게이샤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오렌지 같은 플레이버를 갖고 있는 게이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자스민 뉘앙스가 폭발하는 게이샤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게이샤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게 발현되는 건 테루아의 영향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 품종의 특성을 조금 더 잘 살펴보자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를 들어서 좋아하시는 노트를 갖고 있는 게이샤가 아 요런 나라에서 요런 품종이 아 요렇게 재배되면 내가 원하는 플레이버가 나오는구나 요렇게 매트릭스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게이샤라고 하는 품종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본 이유는 지금 현재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고급 품종이라고 하는 말 되게 웃긴 말인데 나중에 또 그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고급 품종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등장시킨 것도 있고 할 이야기 너무 많거든요. 사실 요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고 요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첫 주제로 꺼내